안녕하세요. 일상 속여행 TV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만왕제, 하늘숲정원 야생화 쉼터, 천상의 화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모두 만왕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만왕제는 강원도 정선공 고안읍 고안리와 태백시 혈동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입니다. 높이는 해발 1330m, 대한민국에서 포장된 도로를 차량을 이용해 갈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입니다. 지방도 제414호선을 이용해 정선과 태백 사이를 이동할 때이 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 반대해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두문동 계곡에서 살던 주민들이 정선으로 옮겨와 살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가장 높은 이곳에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망향이라고 불리다가 후에 만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화려한 야생화가, 겨울에는 새하얀 설경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만왕제는 천상의 화원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야생화가 풍성하게 피어나고, 이른 아침이면 안개가 밀려들어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모든 풍경이 아름다우나, 진정한 만왕제의 매력은 겨울에 있습니다. 고도가 높고 워낙 추운 지역이라 겨우내 환상적인 설국이 펼쳐집니다. 일상 속 여행 TV가 찾아간 7월 초순, 뜨거운 한낮 햇살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일상 속 여행 TV는 새로운 여행지를 다루도록 하겠으니 시청 편의성을 위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